이 발 뒤꿈치가 아프신 경우에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런데 족저근막염인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좁은 디스크가 생겨서 발 뒤꿈치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육으로는 이상근과 소둔근 쪽에서 통증이 만들어서 이렇게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있는데요. 발 모양에서 족궁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,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라고 이렇게 족저근막염이라고 오시는 분 중에 보면 평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족저근막염이 맞습니다. 발의 형태에 있어서 족저근막염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발의 모양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은 평발이면 족저근막염이 맞고요. 족저근막염이면서 족궁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, 발등 발 안쪽의 족궁 모양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요 좁은 디스크하고 구별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